안녕하세요. 에브리니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리니스케어 초보 블랭킷 그 모티브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각각 색상의 모티브를 9개씩 다 뜨셨다면 서로 겹치지 않게 색상을 배치를 하셔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른 모양의 모티브는 모티브의 한가운데 5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3단까지 각각의 색상을 뜨시고 나서 4단을, 회색으로 4단을 뜨면서 다 연결을 한 번에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뜨기도 쉬우시고, 실도 끊지 않고 뜨기 때문에 좀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방법을 설명드리면, 쭉 색상을 배치를 하셨을 때, 맨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색상이 되겠죠. 그 색상의 모티브에 먼저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모서리 중에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한 군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지금 이 2단, 3단을 뜨면서 모서리를 떴던 방법, 코스를 늘려가면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셨던 방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사슬 3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3번, 3코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1코, 그리고 옆으로 가서 그 옆에 사슬코 부분에 한길 긴뜨기를 3번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1코, 다시 옆으로 가서 한길 긴뜨기 3번. 3코 뜨고 사슬 1코. 그럼 이제 코너에 왔을 때 코너에서는 한길 긴뜨기를 3번 떠주시고 한길 긴뜨기 3코를 뜨고 그다음에 코너에서는 우리가 사슬이 2코였잖아요. 그래서 사슬을 2코 떠주고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또세번 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번 뜨고 그 옆에 사슬로 넘어갈 때는 사슬 한코 떠주고 한길 긴뜨기 3코. 계속 반복적이니까 이거는 이 모티브를 뜨시면서 익혔던 방법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슬 한 코를 하고 옆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 한 코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3코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너를 뜰 차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티브를 연결을 할 거라서 코너 부분에 아니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세번 떠주셨으면 우리가 코너에서는 사슬이 두 코였잖아요. 사슬 2코까지 한길 긴뜨기를 3번 뜨고 사슬 2코 떠주는 것까지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뜰두 번째 모티브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티브 역시 코너 아무 자리나 상관없어요. 코너 한 군데에 내가 바로 한길 긴뜨기를 3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떠주시면 내가 한길 긴뜨기 3코 뜨고 사슬 2코 뜨고 그 다음 모티브의 코너에 한길 긴뜨기를 3코 뜨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라서 이렇게 3코를 뜨신 상태에서 이쪽이죠. 내가 떠왔던 첫 번째 떴던 모티브의 사슬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슬코로 넘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세코 뜨셨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 사슬코 구멍에 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
3코. 그리고 여기 이 사슬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실을 가져오실 때 조금 여유 있게 가져오셔야지 너무 이렇게 땡기시면 여기가 이렇게 쫙 붙어서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실을 가져오실 때 조금 여유 있게 가져오시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모티브의 코너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한길 긴뜨기를 세 번, 세코 먼저 일단 떠주시고 이 뜨신 상태에서 이 지금 옆에 코너, 처음 떴던 모티브의 코너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너를 뜰 때는 사슬이 두 코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사슬을 한코 떠주세요. 사슬을 먼저 한코 떠주고 이쪽 코너랑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너를 할 때는 사슬을 먼저 한코 뜨고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자리에 코너니까 한길 긴뜨기를 세코더 떠서 넣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원래 뜨던 방법으로 사슬 한코 뜨고 한길 긴뜨기 세코 뜨고 다시 사슬 한코 뜨고 한길 긴뜨기 세코 뜨고 그리고 코너에 와서는 한길 긴뜨기를 세코 뜨고 코너니까 사슬 두코 떠주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세코 떠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슬 한코 뜨고 한길 긴뜨기 세 코. 이 방법은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한번 익히시고 나면 크게 헷갈리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코너 자리에 왔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 처음 모티브 연결했을 때랑 똑같이 한길 긴뜨기를 먼저 세코 떠주시고 코너였으니까 사슬을 하나, 두개 떠준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뜰 모티브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너, 어느 곳이나 상관없어요. 코너 자리에 바로 한길 긴뜨기를 세 번, 세코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코 뜨신 후에는 이제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떠왔던 모티브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빼뜨기. 다시 옆에 한길 긴뜨기 세코 떠주고 옆에 모티브하고 또 연결해야 되니까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해하시고 나시면 이 방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해서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뜨기 연결하셨으면 이제 또 코너가 됐죠? 그럼 코너 자리에는 먼저 한길 긴뜨기를 세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너에서는 우리가 사슬이 두 코였으니까 연결할 때는 사슬을 먼저 한코 떠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모티브의 코너에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을 한 코씩 다 연결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코너니까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세 번을 더 떠서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또쭉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너에 와서는 또 사슬 세코 뜨고, 한길 긴뜨기 세코 뜨고, 사슬 두코뜬 상태에서 네 번째 모티브를 또 갖고 와서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이 개수만큼 1단을 쭉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모티브의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쭉 10개까지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보라색이 10번째, 만약에 그 도안에 있는 개수의 만큼의 수이다, 그 순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1단을 다 뜨셨잖아요? 그러면 이 회색으로 나머지 부분, 뜨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쭉 1단을 다 뜨셨다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이거를 쭉 채워주시면 돼요. 4단을 마무리해 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너를 뜨고, 한길 긴뜨기 3번 뜨고, 셋을 안고, 다시, 한길 긴뜨기 3코 뜨고, 셋을 안고, 코너에서는 한길 긴뜨기 3코 떠주고, 사슬 2코 뜨고, 다시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안고, 한길 긴뜨기 3코 이런 식으로 채워가면서 4단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너에 왔죠. 코너에서는 우리가 밑에서 한 번씩은 다 채워줬기 때문에 나머지 세 번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세코 뜨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코너에서는 사슬이 두 코였기 때문에 항상 먼저 사슬을 한코 떠주세요. 떠주시고 이 모티브와 이 모티브 사이에 여기 우리 사슬 뜬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한번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고 사슬을 한코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옆에 모티브의 코너로 가서 한길긴뜨기를 세번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다시 지금 코너 부분에 왔죠? 이랬을 때 한길긴뜨기 세 번을 떠서 코너를 마무리해 주고 사슬 한코 뜨고 이두개 붙였던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번 떠주고 다시 사슬 한코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코너를 채워주시면 돼요. 세 번, 한길긴뜨기 세코 뜨고 사슬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뜨고 사슬 한 코, 이제 마지막 코너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세 코, 그리고 사슬 두 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이 모티브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시작을 하셨죠? 이렇게 기역자로 시작을 하셔서 모티브를 연결을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안 떠준 부분을 쭉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단에 모티브를 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한 번에 뜰 거고요. 이두 번째 단에 모티브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지금 코너에서 한길 긴뜨기 세번 뜨고 사슬 두코 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단에 첫 번째 모티브, 이 모티브에도 코너 아무 데나 한길 긴뜨기를
세고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안고 뜨고, 사슬 안고 뜨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세번 떠서 연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잖아요. 2단이 지금 2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면 되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3코 하고 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인 거라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보기보다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그리고 이제 코너가 됐을 때 먼저 한길긴뜨기를 일단 세번 떠주시고 이렇게 떠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갔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면이 여기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떠올 때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2단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내가 뜨고자 하는 이 밑에 1단 모티브의 코너에 한번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너가 사슬이 두 코였기 때문에 이때는 사슬 한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이 밑에 1단의 코너에 1단 코너에 바늘을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코너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3코 뜨고 사슬 안고 다시 한길긴뜨기 3코 사슬 안고 한길긴뜨기, 3코 사슬 안고, 그리고 다시 코너에 와서 한길긴뜨기, 3코 뜨고, 사슬 2코 떠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기에 올 색상을 붙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뜰 모티브 아무 곳이나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우리가 떠온 부분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세코 뜨고 또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쭉 연결을 해주시면 한길긴뜨기 3코를 뜨고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이제 여기 코너가 왔을 때 지금 이제는 이게 세 면이 맞닿게 되는 거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한길긴뜨기를 세번 뜨세요. 세코 뜨시고 먼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세요. 떠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사슬 두 코인데 여기는 연결되는 부분이 맞다는 면이 세 면이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내가 지금 같이 왔던 내 옆에 부분 이 노란색 모티브의 코너 그 다음에 내 밑에 내가 뜨는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1단이니까 이 내가 뜨고자 하는 방향의 이 부분의 코너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실 때
그냥 뜨실 때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오른쪽과 내 위에 사슬, 내 오른쪽 사슬과 내 위쪽에 사슬에 한 번씩 연결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길, 긴뜨기 세 개를, 세 코를 뜨신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모티브의 코너에 한번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위쪽 모티브의 코너에 바로 또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과 위쪽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 코너짜리에 한 길, 긴뜨기를 세 번을 더 떠서 이제 코너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의 코너에 한 번씩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방법은 똑같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한 개의 긴뜨기. 세코 떠주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세코 떠주고 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코너에 왔을 때는 한 길 긴뜨기를 세번 떠주시고 항상 내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을 때는 어디겠어요? 내 오른쪽이죠. 이 방향에 한 번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내 오른쪽에 한 번만 연결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모티브, 이제 이 모티브들 가운데 오는 모티브들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떠나갈 때는 내 오른쪽, 내가 이 파란 모티브를 뜰 때는 코너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쪽 이 각각의 코너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기 오른쪽 코너, 오른쪽 모티브의 코너에만 한번 떠주시면 되니까 사슬을 먼저 한코 떠주시고 나서 오른쪽 모티브에 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코너에 한 길 긴뜨기를 마저 세코 떠서 코너를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슬 한코 뜨고 다시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코너에서 한 길, 긴뜨기, 세 코. 그리고 사슬을 두코 뜨신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모티브를 연결하시는 거죠. 이랬을 때 사슬 두코뜬 상태에서 한 길, 긴뜨기를 세코 떠주시고 그리고 또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다시 한 길, 긴뜨기 세 코. 뜨시고 또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한 길, 긴뜨기를 세코 뜨시고 사슬 한코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연결이니까 사슬 한코 대신에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코너에 왔을 때. 이제 이 코너에 왔을 때, 아까 해드린 대로 두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 어디라고 했죠? 이때는 내 오른쪽과 내 위쪽, 내가 뜨는 방향을 봤을 때, 내 오른쪽과 내 위쪽의 코너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실 때는 파란색 코너, 지금 파란색 코너 부분에 한번 연결해 주시고, 위쪽 코너, 보라색 코너 부분에 한번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세 코를 뜬 상태에, 아니, 한길 긴뜨기를 세번뜬 상태예요. 한길 긴뜨기를 세번뜬 상태에서 오른쪽 파란색 코너에 한번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보라색 코너에 실을 가져와서 한번 연결을 해 주세요. 보라색 코너, 위쪽 코너에 한번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코너에 한길 긴뜨기를 세번 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면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방법은 똑같으니까 계속 한길 긴뜨기를 세번 뜨신 후에 실을 가져와서 연결해주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세번 뜨신 상태에서 실을 또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가져오실 때 조금 여유 있게 울지 않게 실을 가져오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코너에 와서 한번, 두 번, 세 번을 뜨시고, 이때는 한 면만 모티브를 연결하면 되니까 사슬을 한 코만 뜨시고, 한콜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코너에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너에 한길 긴뜨기를 세번더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뜨시고 나서 사슬 한 코.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는 세번 뜨고 사슬 두코 뜨고 다시 한길 긴뜨기 세 번을 떠서 코너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를 또쭉 채워 주셔야 되겠죠? 이 윗부분을 채워 주셔야 이 4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한코뜬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죠. 사슬 한 코, 다시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그리고 이제 이 코너에 왔을 때 아까도 우리가 떠봤듯이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먼저 떠주고 사슬 한 코를 뜨고 이 모티브와 이 모티브를 연결했던 여기 이 사슬 코 부분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콜 뜨고 이제 옆에 모티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한길 긴뜨기 세 번을 코너에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사슬 한코 다시 한길 긴뜨기 세코 뜨고 사슬 한코 뜨고 한길 긴뜨기 세코 뜨고 사슬 한코 뜨고 마찬가지로 또 코너에 왔을 때 한길 긴뜨기를 세코 떠주고 사슬 한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이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이 사슬코 부분에 짧은뜨기를 뜨고 사슬 안고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한 길, 긴뜨기, 세 코, 사슬 안고, 이제 코너에 왔을 때, 한 길, 긴뜨기, 세 코, 그다음에 사슬 두 코. 해서, 이제는 3단. 이제 3단으로 가는 모티브의 색상을 또쭉 떠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모티브를 한 번에 쭉 연결하시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 이거 이렇게 떠드린 이 모양이 전체 모티브의 모양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마무리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모티브를 다 연결을 이렇게 하셨으면 왼쪽 부분만 이렇게 비실 거예요. 이렇게 왼쪽 부분만 회색 마무리가 안돼 있는 게 맞게 뜨신 거예요. 전체를 다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위를 내가 다 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를 다 떠주는 게이 모티브 연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떠주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티브를 다 연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만 이렇게 남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코너에서 한 길, 긴뜨기 세번 뜨고, 사슬코 두번 뜨고, 다시 한 길, 긴뜨기, 세 코. 떠서 같은 방법으로 쭉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레니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원리만 이해하시고 나면 너무너무 쉽고 또 모양도 예쁘고 그다음에 색상도 내 마음대로 단에 따라서 섞어도 되고 뭐 단색으로만 뜨셔도 예쁘고 그래서 활용도가 좋고 뜨기가 쉬운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너, 연결 부분 코너 오셨을 때, 한 길, 긴뜨기 세번 뜨시고, 사슬 한코 뜨고, 이두 연결 부분 사슬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슬 한코 뜨고, 다시 코너에 한 길, 긴뜨기를 세코 떠주시고, 사슬 한 코. 다시 한 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다시, 한 길, 긴뜨기, 세 코. 뜨시고, 사슬 한 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코너가 되는 거겠죠? 한 길, 긴뜨기, 세 코를 떠주세요. 세 코를 떠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코너에는 항상 사슬 두 코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라, 사슬 두 코를 뜨시고, 처음 기둥 코가 되겠죠? 처음 우리가 모티브 시작할 때 만들었던 기둥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슬, 기둥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 모티브 연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티브에 회색 네 번째 단이 다 들어가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안에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이 회색으로 단을, 마무리 단을 떠주시면 되는데 그 마무리 단이 총 다섯 단이에요. 다섯 단을 뜨고 맨 마지막에 짧은뜨기와 피코뜨기를 해서 모양을 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티브 연결로 다 마무리를 하셨다면 실은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처음 시작할 때 걸었던 실이에요. 이 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다한 바퀴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실로 계속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실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뒷면도 깔끔하고 뜨기도 쉬우세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이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도는 이 단수를 5단을 뜨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빼뜨기를 하셨죠?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두번 떠주시면 되죠. 코너에. 그리고 사슬 한코 뜨고 다시 옆으로. 옆으로 가셔서 한 개의 긴뜨기를 또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 사슬 코 자리에 한 길 긴뜨기를 세 코씩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에는 꼭 사슬 코를 하나씩 떠서 넣어주셔야지 윗단에 가서 또뜰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왔을 때 내가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하는 이 부분에는 그러면 어떻게 떠주느냐? 사실상 여기 지금 사슬 코가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슬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면 이게 울어요. 코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했던 이 부분에 오셨을 때는 먼저 사슬 코한콜 뜨고 이첫 번째 사슬 코에 한길 긴뜨기를 두번 떠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세요. 이 옆에 모티브, 다음 모티브의 코너에 한길 긴뜨기를 한 번만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되게. 두 개를 먼저 뜨시고, 왼쪽 모티브의 코너로 가서 한길 긴뜨기를 한 번만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울지가 않아요. 이렇게 떠주시고 나면 사슬 코한번 뜨고, 그다음부터는 뭐 똑같죠. 계속 사슬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세 코씩 뜨고, 사슬 코한코 뜨고, 이렇게 계속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뜨시다가 세 코를 뜨고 사슬 코 뜨고 뜨시다가 내가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했던 자리에 왔을 때만 처음에 두코 뜨고 왼쪽 모티브의 코너에 한 번만 떠주세요. 그래서 세 개, 총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쭉 뜨시다가 마찬가지로 코너에 왔을 때는 한길 긴뜨기를 세번 떠주시고 사슬 두코 뜨고 다시 한길 긴뜨기 세코 뜨고 사슬 한코 이런 식으로 계속 단을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슬 코에 한길 긴뜨기를 세 번씩 뜨고 코너에서만 6번 뜬다라는 거이 방법은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 색깔 있는 모티브를 뜨는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손에 익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뜨셨으면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하는 이 자리에서만 두 코를 먼저 뜨고 첫 번째 모티브 코너에서 두 코를 먼저 뜨고, 그다음에 왼쪽 코너에 한 번만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한길 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 코너에서는 한길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3코를 떠서 코너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항상 그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을 한 코씩 떠주셔야지 그 다음 단을 뜨실 때 코수를 빼먹지 않고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틀리면 그 단을 다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주의하셔서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3번을 뜨시고 사슬 한 코를 뜨고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해줬던 부분이 나오면 오른쪽에는 2번, 왼쪽 모티브 코너에는 1번 이렇게 3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한코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3번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3코 마찬가지로 연결 부분이 나오면 오른쪽 코너에서 2번 뜨고 왼쪽 코너에서 1번 떠서 세 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랭킷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뜨는 만큼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색상도 뭐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서 이제 뭐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뜰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게 좋죠. 블랭킷은 모양도 예쁘지만 내가 원하는 기성 사이즈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라는 게이 손뜨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코너를 해주시고 나면 사슬 한코 뜨고 한길긴뜨기 세코 떠주고 다시 사슬 한 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블랭킷을 한번 뜨시고 나면 이 손의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작품을 뜰때좀더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 부분에 왔을 때는 오른쪽에서는 2코, 왼쪽 코너에서는 1코를 떠서 세 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한 코를 떠서 쭉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단을 전체 한 바퀴를 다 코너까지 뜨셨으면 이제 마무리에 오셔서는 사슬 두 코를 뜨고 기둥코 세 코를 세워줬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전체 테두리를 다 뜨신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각 모티브 외에 전체를 한 바퀴를 다 뜨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수를 5단. 1번, 2번, 3번, 4번, 5번. 5바퀴를